엄마는 빌고 살아야 되는 사주예요.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도 신의 가물이 무척이라도 높습니다. 그리고 우리같이 뭐 점을 보고 다닐 수는 없지만 열심히 공을 들여서 하다못해 내가 기도자, 발언자 그렇게 해서 많이 빌어를 가셔야 되는 내가 수의 기도덕 그리고 기도의 어떤 공덕을 많이 들어야 내 집안이 편안해지고 내 가정사가 편안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엄마가 사주가 높아요. 대답을 해주세요. 네. 네. 사주가 높은 건 알고 계세요. 네. 그리고 어디 가면은 엄마가 다 무당됐으면 좋겠는데 안 만들어놔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관상이라든가 어떤 기운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신과도 접촉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. 그러다 보니 내가 신의 바람도 불어나서 엄마가 외로움이 무척이나도 많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엄마가 일부 종사를 못 하셔야 돼서 제가 볼 적에는 결혼을 하셨다가 왔어야 돼요. 이혼을 하든 내가 뭐 사별을 하든 해서 혼자가 지금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그림자나 망자가 보이지는 않는 걸 보니 조금 이별이 조금 앞을 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. 네. 그죠? 네. 그래서 외로움을 극복을 하고 나도 엄마 안에 부처가 있어요. 엄마 안에 조상이 있어요. 여기 안에. 네. 그죠? 네. 내가 물 떠놓고 빌지는 않아요. 물 떠놓고 빌지 마세요. 큰일 납니다. 네. 근데 이렇게 공주를 부리고 해서 엄마도 촛불이 인동을 많이 불박했어서 뭐 어디 구슬하고 이럴 건 아니신 것 같은데 많이 빌고 사셔야 내가 어떤 고력, 어떤 고통, 네. 어떤 고뇌 이런 것들이 내가 또 없지 않아 우울증 이런 거가 조금 소멸이 돼요. 네. 장기간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. 네. 근데 엄마를 보는데 촛불이 이렇게 흔들려요. 네. 뭐 손님께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어디에 이렇게 무당집 같은 곳에 많이 빌으셔야 되거든. 빌고 있어요. 그러니까 많이 빌어야 되는 자라서 네. 얘기를 가 나올 수도 네. 있어요. 빌고 그러니까 어디 우리 당집이에요, 절집이에요? 당집이에요. 당집이에요. 네. 지금도 촛불을 빌고 있어요? 네. 근데 왜 왔어요? 아 뭐 진짜 빌고 있는지 어떤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왔어요. 아, 빌고 계시다며. 저는 이제 빌러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네. 진짜 이제 빌고 계신지 어쩌는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좀 오게 됐어요. 우리 같은 신당에 초기도를 하신다는 얘기죠? 네. 초를 이제 불 밝히고 하신다는 얘기잖아. 네네네. 근데 그 초기도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 뭐 선생님이 됐든 뭐 제자님이 됐든 네. 모르겠다는 얘기인 거야? 네. 왜 몰라요? 아니 뭐 제가 이렇게 드리라고 부탁은 했는데 뭐 드리고 있는데 뭐 확인할 길이 없고 뭐. 왜 확인할 길이 없어요? 이게 촛불이 네. 한 달만 키워진 게 아니어로 보이는데 네 근데 왜 그거를 비는지 안 비는지 모른다는 얘기를 하지?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전화를 드려도 잘 안 되고 연락도 뭐 그 뭐 사진이든 뭐든 어떤 뭐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무슨 사진? 요즘 좀 까리 해가지고 좀 무슨 사진? 그 초 키는 사진 뭐 이런 거 신당을 들어가시면 되죠? 아이 뭐 저는 그냥 기도 드려달라고 부탁드려놨으니까 굳이 뭐 제가 알아서 해주시겠지? 네네 그럼 믿는데 여길 왜 왔어요? 또 까리하다는 얘기 뭐고 아 연락도 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좀 마음이... 바쁘시거나 구슬하던가 기도를 가셨던가 그랬겠지 아이 뭐 예전에 연락이 잘 됐어요. 근데 요즘 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제가 까리한 거죠. 똑같이 초기도를 하는데 잠깐만 저 좀 보세요. 네.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? 네네. 그 선생님이 남자예요, 여자예요? 남자분. 남자분이죠? 네. 엄마가 삐졌네. 이 엄마가 지금 거기 비는, 그러니까 옛날에 연락이 잘 돼서 나름대로는 위로를 받았네. 그쵸, 좀 많이 받았죠. 그 성불 받네, 초기도 성불. 그쵸, 초반에는 좀 그랬죠. 근데 지금은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? 초기도 하고 나서? 예, 뭐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연락도 잘 안 되고 하여튼 뭐 까리하게 좀 그러네요. 엄마 초기도 성불을 제가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뭐 하나 물어보자. 네.
이 선생님 말고도 전에 선생님도 다른 집이 있죠? 있어요. 그 선생님도 여자예요, 남자예요? 남자분. 그치? 네. 근데 여자 무당한테 왔어? 남자 무당한테 가지? 왜 나한테 왔어? 바꿔 탈 시기가 됐는데? 그게 좀. 응? 뭐를 알고 싶어서 온 거야?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거짓말이냐 사기냐 아니냐 말을 하기로 물어보러 온 것 같진 않고 뭔가 제 거를 빌긴 빌는 것 같은데 뭔지 엄마도 뭐를 물어보러 온 줄은 나도 모르겠어요. 그치? 예. 의심이 됐네. 자, 초기들을 하시는지 안 하는지 의심이 된 거야? 아니면 나도 연락이 잘 되고 내가 위로받고 그래도 이 선생님 믿고 의지했는데 여자로서 본 거야? 여자로서 그 선생님한테 다가간 거예요? 아니, 그건 아니죠. 근데 삐졌다는데? 아니, 연락이 잘 안 되니까. 그 연락이 어떤 연락이 안 된다는 뜻인 거야? 아, 그 전화 드려도 안 받고, 뭐, 회신 오는 것도 없고, 어쨌든 예전과 좀 다르니까, 제대로 기도를 드려주시나 궁금해서. 기도를 드려주시겠죠, 그래도. 그전엔 연락이 됐는데. 근데 그게 다야? 네네, 그게. 뭐, 물어볼 때 연락이 안 되는 거야, 내가 옛날처럼. 초기도를 하면서 이 선생님이 가끔 갖고 툭툭툭툭 이렇게 문자 메시지 열심히 하고 그거에 마음이 나름대로는 좋아갖고 위로를 받고 내가 볼 때 설렜는데 아니, 조금 마음이 아니고 그냥 위로 많이 받았어요. 위로가 그 소리 아니야. 그죠? 어? 네. 위로는 우리도 위로를 해줘. 그죠? 위로는 많이 받아서 믿고 의지는 해요. 근데 연락이 안 돼서 마음이 상했는데 엄마가 우리 신령님이 주신 얘기는 왜 여자 무당한테 와서 그거를 물어보냐 이 소리인 거야. 네가 바깥할 시기가 됐는데. 어? 그죠? 그 전집도 그렇게 해갖고 나서 안 간 거 아니야? 그렇긴 했죠. 뭐 말 흘리지 마시고요. 자, 엄마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. 초기도 사진 보내달라 하세요. 신당 초하루는 지킬 겁니다. 네. 어느 선생님이든 어쨌든 간에 초하루는 지킬 거예요. 초하루 날 찾아가세요, 음력으로. 띵동하고 찾아가세요. 문 열어서 손님들 보니까. 그럼 가서 믿고 의지하면 보면 되겠네. 엄마도 초하루 안 찾아갔잖아. 네, 그치? 네. 그 선생님 무조건 빌었어요, 뭐 했어요, 눈이 멀어갖고.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나를 조금 등하시하는 것 같으니까 왠지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성불도 안 보는 것 같고 조금 뭔가 나를 피하는 느낌인 거. 네. 그런 느낌이지라는 뜻 아니야. 이게 내가 박순무당 선생님을 남자로 사랑했다는 뜻이 아니야. 근데 우리 애기 씨가 주시는 얘기는 삐졌다는데, 엄마가. 어? 그런 건 아닌데. 밤 늦게도 전화해요? 뭐, 그럴 때도 있죠. 그럴 때 위로 받았지? 네. 그 이 선생님 내 전화 받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기분 좋았지? 그쵸, 아무래도 위로를 그치? 많이 해주셨으니까. 응. 눈물을 닦아주는 것 같았고, 마음의 위로를 해주는 것 같았고, 초기도의 어떤 목적의 성불보단, 인간의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, 본인 그 위로를 받아서 성불을 받다 생각이 드는데, 요즘 나를 위로를 못 해주니 이 선생님이 왠지 모르게 초기도를 안 해주는 것 같다. 아, 초기도를 하면 전화를 해야 되겠네. 그래놓고는 아,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. 아니, 내가 믿던 선생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를 하고 위로를 받았다면서 이제 와서 조금 바쁘신가 보지. 이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, 박수문? 왜 여자무당한테 와서 물어봐? 어? 뭐... 엄마, 잘 들으세요. 엄마도 무당이 되진 못하지만 신의 가물이 많습니다. 신의 가물이 많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나를 위로해주고 그게 신이 나를 위로해주는 줄 알고도 엄마도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건 아니지만 엄마도 턱받치고 있었다. 근데 초기도의 목적이 내가 잘 살게 해주세요. 모를 큰 목적보다는 위로를 받아서 성부를 보신 겁니다. 근데 나를 또 위로를 안 해주니 성부를 안 보는 것 같고 기도를 안 해주는 것 같아. 우리가 기도 발언이라는 건요, 어떤 인생에 사람이 살면서, 어? 닦아주고, 빛내주고, 그거를 공주를 내주는 거거든. 엄마 가서 빌어본 적 있어, 이러고? 아, 아니요. 왜? 아, 항상 이렇게 해주셨으니까. 그 요즘 안 해주니까 삐졌다는 뜻이잖아. 그죠? 내 말 틀려? 나 오늘 목이 아파갖고, 네. 어, 올라가보기 쉽지 않아. 아니야? 저는 그런 건 아닌데. 아닌데 뭔데? 그 선생님이 연락 오면 갈 거죠?
가죠. 그죠? 네. 내 얘기는 이 얘기 아니야, 지금. 나한테 물어도 내가 그 선생님 욕했어. 예를 들면. 그러면 그 선생님 연락이 왔어. 그럼 가서 내 얘기 하겠네? 아이, 안 합니다. 안 해요. 네. 지금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선생님을 지금 나한테 와서 초기들 나라는 것 같고 뭔가 까리한 것 같고 느낌상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, 응, 안 할 것 같아. 하셔도 상관없고요. 그분이 우리가 초를 받고 나서 초 값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, 막말로 커피 한 잔 값도 하루로 따지면 안 돼요. 최선을 다해줬겠죠. 엄마가 진짜 초기들을 하실 것 같으면 내 업장 소멸을 빚어요. 못 믿겠으면 가세요. 그리고 말을 하세요. 그리고 촉값을 보내지 마요. 사진이 안 오면. 네. 그죠? 네. 뭘 보내고 말을 하고 당신들도 안 가서 있으면서 선생님들을 의심하고 그래.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. 그럼 내가 내 눈으로 가서 확인하면 되지. 내가 내 초에다 불 밝히고 오면 되고 향 하나 사르고 오면 되죠. 그죠? 네. 그지? 그쵸. 네. 외로움을, 제가 볼 때는 외로움은 신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다가 인간한테 위로를 받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요즘 등하시할 것 같아서 내가 위로를 못 받는 것 같아서 성부를 못 보는 것 같고 좀 까리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. 네. 전화 올 거예요. 아, 와요? 네. 전화 올게요. 전화 올 거니까 답 드릴게요. 선생님, 초기들 그만하려고요. 보내봐. 어? 아, 예. 밤에 보내지 말고 정상적으로. 네. 아니면 철원 날 가. 가서 그냥 순수하게 초기도 하고 빌고 다녀. 그러면 돼요. 근데 나를 조금 등하시하는 것 같아. 그거 갖고 삐져갖고 여기 그만 다녀야 되겠다 하지 말고. 시내 가물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. 어느 선생님들 욕먹게 하지 마시고요. 그리고 내가 직접 가세요. 눈으로 보세요. 네. 그럼 될 거네. 그죠? 위로를 받으면 또 그걸 성모를 받다고 또 초기도 이어가실 거죠. 아이고. 네. 그죠? 아니에요? 그럴 것 같긴 하네요. 나한테 왜 왔어요? 기도하시는 것 같습니다. 더 이상 궁금한 거 있으세요? 아니 뭐 연락 온다 하셨으니까 이제 궁금한 거 없습니다. 그리워하던 선생님한테 연락이 올 겁니다. 네? 네네. 감사합니다.